여러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윗지방에는 비가 오고 그랬대는데, 이 아랫지방은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어가지고, 와, 비상사태가, 진짜 발생했습니다. 요 가벼운 아이들 굴러다니고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그 아이들 수습해놓고 이제, 베란다에서, 오늘 한번 할 일이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막 외목대에 부러진 목마가리에 이렇게 삽목하려고 이렇게 물에 담궈 놨습니다, 일단. 제가 스크랩토 카르푸스 스카프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죠. 제가 당근 마켓에서 요걸 첫 시작을 했었어요. 요 데이지라는 아이를 연보랏빛 꽃이 피는 좀 예쁜 아이예요. 또 요요 아이는 글로리아라고 또 핑크한 꽃을 피우는 그런 아이죠. 이렇게 잎이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. 이렇게 방근을 해서 굉장히 잘 자라주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. 꽃도 이쁘고 자리만 잡으면 아주 처음에 이 아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짱짱하게 올라오고 또 새순도 나오고 해서 자리 잘 잡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 전에 찐 보라색 꽃을 피워줬던 우리 원종 스트렙토카르푸스예요. 요 아이도 굉장히 튼실하죠. 보세요. 이렇게. 이 아이가 저한테 올 때는 이렇게 잎이 그다지 크진 않았어요. 근데 이렇게 새순도 또 올라오고 꽃도 피고 하면서 약간의 자신감이 붙었습니다. 처음에 이 아이 올때 입장이 하나 떨어져 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입장은 제가 꽂이를 했습니다. 어떻게 되었을까요? 성공했죠. 몇 달이 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두부 팩이나 방울토마토 팩이에요. 그냥 대충 재활용 수태로 했는데 오늘은 정식으로 이 수태로 해볼게요. 저는 수태 했지만은 또 이렇게 상토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상토와 수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마련했는데요. 상토 밑에는 제가 휴가토가 있어요. 휴가토가 난석처럼 약간 굵게 생겼잖아요. 배수층으로 그렇게 깔아줄까요?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볼게요. 휴가토를 제가 안 보이네. 밑에 깔았습니다. 이렇게 깔았거든요. 그래서 수태를 물에 불려서 전에 선물로 받아놓은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. 이렇게 물에 불려서 금방 불어요. 그래서 잘게 잘랐습니다. 잘게 이렇게 잘라놓으면 아무래도 뿌리가 그죠? 뿌리 활착하기에 도움이 되겠죠. 거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좋지 않겠어요? 그래서 여기 장단점이 있는데, 요 아이, 여기서는 이제 흙에 또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. 요 상토에서는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, 잎꽂이가 돼서 좀더 자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죠. 그래서 요 수태, 저는 처음에 수태를 해봤는데요. 수태 거의 뭐잘 됐더라고요. 보여드릴게요. 예, 보이죠? 여기는 두개 나오고, 한 개, 얘는, 예, 한개 나오고 있고요. 얘는 뿌리가 나 있고요. 그죠?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아침, 저녁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고, 촉촉한 수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. 수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뚜껑 있는 이런 것에 해주는데요. 이런, 저는 이제 여기 없어서 그냥 요 일반 플라스틱 통에다가 오늘 해볼게요. 이렇게 잎이 길면 아무래도 또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또 영양도 여기 끝까지 가려면 힘이 들겠죠. 와, 참 먼저 이 스트렙토카르푸스 제가 저도 배웠는데요. 이렇게 흙에 직접적으로 물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아이가 우리나라 출신이 아니고 저기 습이 많은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자주자주 앞뒤로 해줍니다. 그래서 지금 가지 않고 무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잎도 많이 길어지고 해서 제가 오늘은 잘라버리고 여기 자른 자리가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자른 자리가 있죠. 처음에 올때 이렇게 잘려져 있었답니다. 잘라서 삽목도 하고 하시겠죠. 이 중에 제일 긴 잎을 이렇게 잘라볼게요.
이렇게 자르면 영양이 끝까지 가는 만큼 영양 손실이 좀 부족되면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밑에 오늘 올라오는 꽃대나 또 새순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새순 나오죠. 이만큼 자랐잖아요. 새순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주기도 할 수 있죠. 여기도 이만큼 자르겠습니다. 이만큼 또 한 세 개 정도 잘라서 해볼게요. 여기가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해볼게요. 훨씬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죠. 그렇다면 원래 영양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이제 멈추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성장하려는 그런 식물들의 본능이 있어요. 요 잎이 새 잎이 더 잘 자라든지 아니면 또 얘들처럼 또 새순이 여기 밑에 새순이 나오고 있네요. 올라오든지 아니면 꽃이 더 올라오든지 또 다른 곳에 영양을 보내게 되겠죠. 아, 그리고 이 아이 글로리아. 글로리아도 굉장히 잎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. 제가 한 뼘이 되는데요. 길이가. 이 아이도 두 가지로. 이 원종 스트렙토카르푸스는 여기다 하고, 요 글로리아는 제가 여기 상토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아낌없이. 그렇죠. 가벼워졌죠. 여기 꽃대가 훨씬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아요. 밑에 꽃대가 이렇게 두 개나 올라오고 있거든요. 새순도 올라오니까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얼마나 귀여운지. 이렇게 올라오는 꽃대들이 훨씬 더 씩씩하게 잘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. 미리 이름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. 두 개 헷갈리면 안 되니까. 꽃이 피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알 수 있잖아. 그렇죠. 볼게요. 여기 삽수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.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살짝이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. 이렇게 살짝이 인맥 따라서 이렇게 잘라줄게요. 살짝이 그래서 한 번에 다 다듬어 놓고 할까요? 인맥 따라서 이렇게 살짝이 이렇게 할게요. 아마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거의 여기 새순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. 여기도 두 개로만 할게요. 이렇게 인맥 따라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. 우리가 처음에는 뭐든지 좀 어렵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하지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해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되더라고요. 이건 자를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앞 모양이잖아요. 이건 뒷 배경이죠, 그죠? 이렇게 살짝이 하고 이렇게 뿌리가 한 여기 한 칸 정도 들어가게끔 이렇게. 뒤에서부터 해야 되겠죠? 이렇게 놓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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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닥도닥 어렵지 성공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또 옮겨 심어서 상토에 옮겨 심어서 또 뿌리 내리기까지 뿌리 내려서 자리 잡기까지 해야 성공이지만은 일단 새순이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. 이렇게 스프레이 이게 촉촉하게 젖었잖아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시고 평소에는 이것을 이렇게 덮어주세요.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. 이 뚜껑이 투명한 뚜껑이든 저는 투명한 데 해봤지만은 이 불투명한 곳에 뚜껑으로 닫으면 어떨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걸 빼버리고 제가 비닐로 세워볼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걸 일단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.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이게 좀 얇은 그릇이라서 제가 이날 뚜껑을 거꾸로 한번 닫아 놓아 볼게요. 이렇게 꽂았습니다. 아이고. 이렇게 꽂았습니다.
그래서 요 스프레이 습기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여기는 다른 뚜껑을 다른 용도로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스크랩토 카르푸스 제가 이꼬지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성공했을 때의 그 성취감을 여러분들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되겠죠. 요 콜라 큰 콜라병인데요. 제가 잘라서 이렇게 뚜껑으로 대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습기 유지를 위해서 스프레이 해주시고요. 또 우리 여기 성체들도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키우면 잎끝이 마르지 않고 잘 크니까요.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이렇게 함께 배움의 시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